신디의 매력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신디는 일단은 소리를 맹그는 거, 소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만드는 거. 물론 여기에 좋은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골라서 좋은 키보디스트로서, 연주자로서, 플레이어로서 연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디의 본질적인 목적은 소리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음색들을 다 들어봤는데, 뭐 마음에 드는 피아노가 없더라. 그럴 수 있지. 근데 피아노 중에 그나마 요 피아노가 내가 치려는 피아노랑 감성이 좀 비슷한데 말이야. 근데 그 피아노를 갖다가 내가 요렇게 요렇게 수정을 할수 있는 거지. 디지털 피아노나 이런 애들은 거기에 있는 걸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다 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디지털 피아노가 그럼 무조건 나쁘네요. 이건 아니야. 왜냐면 어지간하면 만족스러울 만한 음색들을 넣어놨어. 근데 우리가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좀 보편적이지 않은 음색, 좀 기상천외한 음색 있잖아.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신스 음색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만든 소리인데, 자, 1번 노브는 피치를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럼 피치 올라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노브는 컷오프랑 레조넌스를 여기다 넣어갖고 소리의 어떤 스트롱, 소프트 이런 거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LFO를 넣어서, 피치에 LFO를 넣어서 그로울 베이스처럼 마치 약간 크런치한 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슈퍼노브를 한꺼번에 제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오토메이션을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주를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게 일단은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소리를 만드는 게뭐 매력인데,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런 짓들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개성 있는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신디의 매력인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기상천외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 오랫동안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이미 기본적인 신디사이징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기상천외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피아노를 쳤는데 이 피아노에서 약간 EQ가 너무 무거워서 EQ를 살짝 만졌다? 그것도 신디사이징이고 편집을 한 거잖아. 물론 깊은 의미의 신디사이징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어쨌든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게 신디의 기능을 잘 쓰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